이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면 화면이 한 번씩 깜빡이면서 화면 전체가 밝아지는 것은 아니고 상단 부분이 좀 어두운 거죠. 하단은 밝은데 상단은 어두운 이러한 고장 증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백라이트 한 군데가 고장 났다. 이런 식으로 추리가 되는 거죠. 일단 분리를 먼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같은 27인치짜리 했었는데 이번에는 평면이고 아까는 곡선 아치형이었었죠. 모양새는 다 비슷한데 평면과 아치형 이 차이겠네요. 스위치 누르는 부분이 뒷면에 있는데 이와마저도 디자인은 내나 비슷합니다. 다만 휘어져 있느냐 반트느냐 이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보드의 형식은 같은데 약과 제품과 달리 이 제품은 이쪽에 백라이트 들어가는 전원 공급 라인이 좌측 하단에 있네요. 쭉 이어서 이쪽, 이쪽으로 해서 백라이트 라이트가 전원 공급되도록 되어져 있고요. 아까 같은 경우는 상단에 있었죠. 상단에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같다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밑에 백라이트가 이쪽으로 이렇게 전원이 공급되기 때문에 여기는 좌측에 지금 뒤에서 봤을 때 좌측에 전면에 봤을 때는 우측이겠네요. 그 상태에서 여기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엣정이라고 그러죠. 그 백라이트가 여기에서 이렇게 공급되어져 있는데 위에가 어두워 있기 때문에 이 상단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어딘가 백라이트가 전원 공급 안 되든지 백라이트가 불량이 났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가닥 수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닥 중에 전원 공급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지 일단 전압 체크 먼저 하는 게 수순이겠죠? 맞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하얀 포인트라고 볼수 있는 점이 반점이 두개 있는데요. 몸 쪽으로 보이는 거 쉽게 해서 밑에라고 보는 데 하단이 좀 밝게 보이죠? 여기는 같이 방향이 틀려서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전원을 빼서 똑같은 위치에서 봤을 때에 전원을 제가 꽂게 되면은 상단과 하단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상단 하단 있는데 여기에서 이 포인트 같은 각도에서 봤을 때에 밝고 어둠을 구분한다고 하면은 자, 꽂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빛의 밝기가 똑같이 밝아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밑에가 굉장히 좀 밝고, 위에는 좀 약하게, 미약한 듯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여기로 나가는 전압을 측정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꽂아서 전압이 몇 볼트가 나오는지 측정을 또 일일이 하다 보면은 백라이트가 불량인지 또는 전원 공급 라인에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가면서 알 수가 있죠. 이 모델의 고장은 패널 작업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액정 안에 다 잘잘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고 백라이트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증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해 중에 있죠. 네, 액정을 살짝 드러내고 보면 이와 같이 내부에 백라이트가 있습니다. TV에서 많이 보던 형식인데요. 이게 보통 백라이트라 그러죠. 이 백라이트, 이렇게 반입자식으로 되어져 있는 저 백라이트가 불량해서 그러는데, 이 백라이트를 일일이 수리를 하든지, 또는 LED바라 그러죠. 저 LED바를 교체를 하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리를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새콤새콤하게 많이 누룽지처럼 변색되어져 있죠, 그죠? 네, 여기서 분리한 LED바는 이와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백라이트 작업을 해서 다시 조립을 끝냈습니다. 이제 케이스를 닫기 전에 임시적으로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화면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고 포장을 덮으면 되겠습니다. 네, 전원을 꽂고 동작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답터 방식이죠. 네, 꽂았습니다. 이제 화면이 나왔네요. 이 고장 증상은 상단 모니터 위에가 좀 어둡게 나오는데 그런 불량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나오죠. 네, 아까 절전에 봤을 때 모니터 상단이 좀 어둡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쫙 펴졌지 않습니까? 네, 이상으로 모니터 3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